아, 뭐 꿈만 같죠. 예, 처음에 제가 부임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성적을 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적 어느 정도 순위까지 갈수 있을지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왔었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12경기 남았는데 매직 넘버가 많이 줄어지고 이런 거 보면 아, 참잘 달려오긴 잘 달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만큼 또잘 달려온 거 끝까지 확실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달려온 만큼 또 남은 경기도 또잘 준비해가지고 확실히 딱 시즌 끝날 때 확실히 웃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지금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으쌰으쌰는 그 전부터 많이 선수들한테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으쌰으쌰를 한다고 해서 팀 자체가 으쌰으쌰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팀 자체를 선수들이 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런 분위기는 선수들이 조성을 시켜서 가야지 뭐 한두 경기에 끝나지 않고 10경기, 20경기 정도를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갈수 있는 게 형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가장 첫 번째의 목표로 삼고 선수들 간의 화합이나 선수들이 경기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를 이제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몸 괜찮냐?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몸이 괜찮아야 저희가 또 목표로 하고 더 높은 데 갔을 때 선수들이 확실한 재기량을 발휘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뭐 선수들한테는 알아서 으쌰으쌰를 하고 몸 괜찮냐? 뭐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게 선수들이 요즘 선수들은 훨씬 더 컨디션을 만드는 데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말을 안 하고 선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뭐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팬분들도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이 어떨지 남은 경기를 잘 마무리할지 부상 선수들이 있는데 그 부상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또 우리가 힘을 내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팬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고 그 모든 선수들이 다 모여서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거를 또 기대하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다들 지금 뭐 기아 팬분들 뭐 프런트 뭐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선수들이 제가 기아에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팀에 녹아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팀 공격력 자체가 야구를 잘하고 야구를 알면서 할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과감하게 공격력을 갖춘 팀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봤을 때도 팀 자체의 선수들이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니까 또 젊은 선수들도 저 선배들을 따라가야만 또 경기에 나갈 수 있고 그 경기에서 그 선배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 자체가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격력이 더 강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왔었는데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했겠지만 또팀 공격력 자체가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투수들도 또 거기에 좀더 마음 편한 마음으로 공을 던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뭐 하나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도 또 메꿔지고 다른 쪽에서 더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올 시즌에 이렇게 계속 1등을 달리면서 시즌을 잘 치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뭐한명한명 빠질 때마다 위기였죠. 예, 뭐. 크로우가 빠질 때도 또한 명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위기였고, 의리가 빠질 때도, 의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가 공백이기 때문에 위기고,
또 영철이가 또 갑자기 안 좋고 또 제임스가 부상으로 나가고 아 그런데도 어떻게 그 자리가 비면 다른 선수들이 와서 또 잘 메꿔주고 그 선수들한테 또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한번 잡아봐 라고 하면 또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팀적으로 조금 문화 아닌 문화가 돼 가는 것 같아요. 공격적인 팀으로 투수들도 던지는 자체가 좀 더 공격적인 투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여기서 한 점 주든 두 점 주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투수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팀한테는 더 좋은 팀 칼라가 생기지 않았을까. 뭐 위기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또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면 그 좋았던 선수들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저희가 최대 또 강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잘 선수들이 잘 해주고 그리고 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잘 틀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돌아보면 또 언제 또 그런 위기가 있었나 또 잘 만들어서 잘 왔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래서 뭐 첫 해이긴 하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좋은 기회도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은 저한테는 큰 이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죠.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근데 어느 감독이든지 간에 똑같다고 생각해요. 그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믿어줄 수 있는 거지 그 선수들이 노력한 모습이 없고 그 노력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보이지 않았으면 절대 믿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그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그 선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내보내서 한두 번 못 쳐도 세 번째는 칠 거야, 세 번째 못 치면 네 번째는 칠 거야 라는 게 감독한테 믿음으로 올 수 있는데 올 시즌은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3타수 무안타를 쳐도 뭐 대타 한번 쓰시죠 해도 한 번 더 기다려보시죠. 이번에는 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면서 한 타석을 더 만들어줘서 그 타석에 치면 그 다음에는 이 선수가 또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 시즌은 조금 젊은 선수들한테는 성장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마 올 시즌 고참들이나 부상 선수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젊은 선수들이 그거를 자기한테 기회라 생각하고 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세 번 못 쳐도 안 뺀다 그러면 또 네 번째 타석에 들어갔을 때도 또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팀을 바꿔가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젊은 선수들이 첫 번째, 두 번째 타석에 안타를 치고 또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좋은 플레이를 하고 이러면서 팀이 조금씩 안 좋았던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게 그런 게 젊은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줬던 게 아마 올 시즌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뭐 도영이는 그전에 발견을 한 선수고 저희가 스카우트팀이 뽑을 때도 그렇고 첫 해 두 번째 제가 타협 코치 할 때도 이 선수는 언제 성장하느냐가 문제지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장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30홈런 뭐 100타점 이런 거를 이룰 거라고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젊은 선수들한테 확실히 믿음을 주고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주면 그게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면서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도 뭐 준수 같은 경우도 뭐 퓨처스에 있으면서 제가 다 보면서 커왔던 친구고 실력은 가지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또 태군이하고 같이 경쟁을 시키면서 경기를 내보내다 보니 또 준수가 좀 성장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선수들을 자꾸 팀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점점 프로야구 자체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팀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조금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고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젊은 선수들이 그만큼 그 고참들 밑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딱딱딱 붙어서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이 팀 자체가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을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랑 코칭 스텝이랑 프런트나 많은 분들이 좀 고심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
시간도 이제 점점 저희 팀한테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젊은 선수들 항상 뽑아서 오면 아, 저 선수들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. 근데 뭐 제 입장에서 그전에는 이제 타격 코치나 선수로서 있으면서 선수들을 봤기 때문에 아, 야수들은 어떤 애들이 좋나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독이 된 상태에서 첫 드래프트다 보니까 아, 좋은 투수는 어떤 애들이 어떤 공을 던지는지도 빨리 보고 싶고 또 타자들 왔는 애들 중에서 아, 우리 팀에 있는 선수하고 붙여보면 어느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애가 될까라는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올 시즌은 저희가 투수를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 투수들이 지금 있는 선수들하고의 경쟁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중에 또 싸움꾼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어서 도규처럼 빨리 성장해서 지민이나 도규 같이 1군에서 빨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또 몇 명 있을까 이런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뭐 드래프트는 보편적으로 뭐 저희 팀이 원했던 대로 잘 뽑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선수들이 오면 또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 한번 보면서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뭐 야구장 어느 야구장을 가더라도 저희가 항상 홈 같은 느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30경기를 넘게 하면서도 좋은 성적으로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즌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고 또 제가 이 기아에 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성적을 이렇게 많이 내면은 저희 기아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저희를 응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이 계속 성장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 올 시즌 끝까지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